데이터 청년 캠퍼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운영대학과 함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데이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관련 취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왜 데이터 청년 캠퍼스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을 통해 검증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별 전문교육을 300시간 이상 제공. 교육비 전액 무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취업클리닉, 대학별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이 진행됩니다. 청년과 함께한 데이터 청년 캠퍼스 기록. 2017년 첫 교육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데이터 전문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3,56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7년간 운영대학 66개, 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건수 718개, 연평균 71%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기록.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정보보호학을 전공한 연한음이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윤수연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2023년 수료생 곽재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윤민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정 수료한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보통 프로그램들이 다 6개월, 1년 정도 하는데 2개월 만에 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원래는 정보보험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런 경험을 해보고 진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다른 외부 활동과 비해서 이제 교육과 실습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컸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완수하는 것이 이런 IT 직종에 취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활동을 골랐을 때 청년 캠퍼스라는 활동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팀원이 3명밖에 없어서 다른 어떤 팀보다도 그 좀 열악한 상황에서 했던 것 같은데, 3명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고 하면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다 짜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걸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팀원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국내에 배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을 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지만, 이제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참여함으로써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목표상을 이루어서 정말 즐거웠었고, 다른 것보다 원래 하던 제가 정보보호학 이외에 다른 분야를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 나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청년 캠퍼스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고, AI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든 순간도 많으실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파이팅 해주시겠습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 파이팅! 현업에서 인정받는 데이터 고급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데이터 청년 캠퍼스와 함께하세요.